지난 일요일 특별한 야구 시합이 있었는데요. 황빈, 공유 씨, 황정민 씨 등등. 와우, 야구 영화를 재방할 것 같죠? 스타들 사이에서도 취재진 무리를 끌고 다닌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장동건 씨입니다. 지금 바로 선물 받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 이거 뭐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7개월 만에 나는 김승우 씨하고 이렇게 멋진 대결을 지켜봐주세요. 자신 있어요 난. 플레이볼스는 평소 야구를 좋아하는 영화배우와 영화 관계자들이 만든 야구팀인데요. 드디어 그동안 소문만 우상했던 야구 실력이 공개됐습니다. 저는 100팀, 저는 1000팀. 자, 누가 이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응원해볼까요? 파이팅! 1000팀은 김승우, 황정민, 추진이, 공유씨가 100팀은 공영진, 장동건, 추진모, 현빈씨로 나눠졌습니다. 팀의 에이스라는 장동건씨 투구 실력을 한번 보실까요? 오, 잘 던지는데? 아우, 영하계의 박찬우라 불릴만 하죠? 만날 만한 타자는 없는데 김승우씨하고 한번 붙어봐야 되는데 사실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한진 다시 있으세요? 긴장하고 있을게요. 사실 저는 있어요. 한진 가고 가라고. 잠실구장에서 120km까지 나왔어요. 진짜 아주 진짜 정통파. 그럼 이제 B팀은 이제 끝난 거네요? 아니 근데 우리 또 그런 공을 좋아해요. 카리스마 구단주와 에이스 투수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주진희 씨가 팀에서 유일한 투런 타자인데요. 이런 주진희 씨도 장동건 씨 볼을 못 치더라고요. 저 왜 전화해? 천천히 나한테. 살짝 움찔하죠? 방금 전과는 달리 긴장하며 타석에 들어서는데 과연 김승우 씨는 장동건 씨의 매서운 볼을 받아칠 수 있을까요? 아우 힘들 것 같죠? 그런데 공이 방금 전이랑 달라졌습니다. 결과는 시시하게도 볼래. 장동건 씨가 정면 대결을 피한 것 같더라고요. 외모가 제가 한 마지막이에요. 제가 제일 밑. 그러니까 저 정도는 돼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분 되시면 안 되세요? 때렸어? 때렸어? 그 사실 작년에 아시다시피 그 전 국민을 울렸던 너는 내용은요. 이후에 주장을 시켰어요. 어쨌든 나가면 열심히 뛴다. 그리고 남 하기 허드렛 일 열심히 한다. 정말 열심히 잘하는 선수들 1년도 안 돼 실력이 일취월장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자신만만한 김승우 씨 실력은 어떨까요? 놓치고 빠뜨리고 못 잡고 실책투성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에라가 3개예요 지금. 나 잡았어요. 이제 지금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2개월째인 왕초짜 현빈 씨에게 김승우표 방해 공작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린 현빈 씨, 멋진 2루타를 쳤습니다. 새내기의 멋진 한방에 선배들도 놀랐는데요. 특히 방해 공작을 했던 김승우 씨가 크게 축하해줍니다. 현빈 씨도 자신의 첫 안타를 귀여운 세레머니로 사축하죠. 정말이 아니라 다들 잘하세요. 네. 웬만한 팀들하고 게임을 해서는 잘 지지 않아요. 정말로? 진짜로? 그래서 사실인지 알아봤습니다. 야구에서의 달인 하일성 씨. 하일성 사무총장님, 플레이보이스 실력은 어느 정도예요? 타격만 놓고 본다면은 중학교 정도 중3 이 정도 수준이고 수비는 하기 싫어.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타격은 재밌거든. 공 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습 자체가 타격 연습은 잘 돼 있고 수비 연습은 잘 안 한 것 같아. 장동건 씨의 호투로 삼진 아웃. 경기 마무리됐는데요. 경기 결과 13-10으로 100팀에게 승리가 돌아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지금 애기도 태어났고. 부끄러운 아빠 만들고 싶다. 더 열심히 일하고 멋지게 야구하는 플레이볼스.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